국감이라고 하는 게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서는 거잖아요. 네.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앞서거나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내거나 하기 어려워요. 피감기관장으로서의 태도라는 게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주변에서도 조언을 많이 했고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진솔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바로 논박은 하더라도 최소한 좀 뭐랄까 오만하다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적이 보인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 태도에 있어서의 점수는 좀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사실은 뭐 기존의 국감장 모습들 많이 보셨지만 여야 간에 고성이 오고 가거나 뭐 회의 진행 자료 제출 요구 이거 가지고 몇 시간씩 시간 허송 세월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절제했던 것 같아요. 회의 진행의 면모나 좀 일종의 잡음 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라는 걸 다 알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뭐 가면을 찍겠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거친 얘기들이 미리 나왔지만 실제로 국감 모습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용의 논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서로 간의 의견도 있고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지사 이제까지 보여줬던 어떤 거침없던 모습 물론 오늘도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뭐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받아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회의와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국민들이 이 국감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노력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상대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별렀을 텐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에 관련 보고 받았다. 배임 아니면 최소한 직무 유기다. 계속해서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 등등은 교수님께서 좀 평가해 주실까요? 화력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추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계속 나왔던 거를 정리해서 주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받아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해명 기회만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이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야 라고 계속 그러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계속 이 얘기만 했어요. 결국에는 프레임 전쟁, 패러다임 전쟁, 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들이 서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 말 잘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도 잘하고 차분하게 잘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상당 수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라고 하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야, 저 사람 저 다른 소리 하는구나.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한 판단을 국민에게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윤미향 이분들 국회 나와서 본인 얘기 많이 했어요. 본인은 떳떳하다, 잘못 없다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니야, 조국, 윤미향이 잘못했어. 이건 내로남불이야. 그래서 이 정권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결국엔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나는 잘못이 없어. 그냥 우리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의 일탈 행위야. 그 부분은 내가 뭐 미안해. 요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판단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김용판 의원이 새로운 네. 얘기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철민 씨라는 조폭과 연류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화면에다가 돈다발도 띄우고 그 사람이 한 얘기도 다 띄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못하진 않았지만 저러한 모습들과 새로운 의혹 제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엔 이 대장동 이슈는 계속해서 덧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를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 마세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냐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대장동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화천대유든 뭐 천화동인이든 개인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의 게이트, 그 몸통의 이재명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부분은 좀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많이 분노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다못해 저도 집 사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진짜 돈 얼마 모으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건 불로소득으로 저렇게 천문학적 금융을 돈을 버는데 그걸 잘했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오늘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설계에 있어서의 완벽성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네. 질타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했다고 보고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무자로서 자기가 믿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배신을 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얘기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책임자로서 성남시장으로 당시 있었기 때문에 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용판 전 경찰청장 얘기할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었죠.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분이 이 사건의 맥락을 이렇게 모르고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단히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처음 나왔던 내용입니까? 이번에 처음 의혹 제기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코마 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 인터넷 도박 사이트요. 그리고 네. 국제 뭐 무슨 범죄 조직하고 연계됐다고 하는 얘기는요. 2018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나왔었고요. 당시 언론단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되는 지점도 없는데 억지로 그림 그렸다 이런 비판 성명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비단 가까운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이었어요. KBS가 그 코마 트레이드 대표라고 하는 사람 이준석이에요. 네. 지금 국민의힘 대표 이름하고 동명이인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서신을 50여 차례 교환했고요. 그다음에 사건 수사 기록 3천 쪽짜리 페이지 자문단 변호사까지 구성해가지고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당시 강력부에서 이 사람 기소도 하기 전에 미리 불러서 이재명이나 이런 정치인들하고 연루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불어라.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냐 막 생뚱맞게 지금 얘기했는데요. 그 자문단에서 변호사가 검토했을 때 이건 과잉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잉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했고 그리고 이전 대표라는 사람이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잉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 사법적으로 처벌받았습니까? 기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거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어떻게 조폭 행동대원이든 누구를 그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입증되지도 않은 돈다발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허허 웃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게 과연 수사기관의 한때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면책특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 제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대장동 의혹으로 좀 얘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해봤었습니다. 그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 그분이 등장하지요.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분. 그분에 대해서 오늘 좀 밝혀낼 수 있을지 아울러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측근이라고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는 측근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까운 사람과 측근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의 정치적인 행보와 행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진솔하게 뭐 긴밀하게 우리가 상의하지는 않았다. 그냥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맡긴 부분이 있다 해서 가까운 사람은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의 자리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은요, 사법적인 영역이에요. 네. 검찰과 경찰에서 이 부분은 각종 증거, 증언, 뭐 계좌 추적 이런 거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 국회의원들이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전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의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수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건 조사하려면요, 대통령께서 빨리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구성돼 있던 검사 한 20명 정도의 내외에서 더 이상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계좌 추적만 하려고 해도 전문가들 뭐 10명, 15명 더 이상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가장 이런 특수 분야에 네. 수사나 뭐 조사를 잘할 수 있는 부장도 다른 쪽으로 뭐 지휘부랑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사 의지만 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 원래 있던 그 휴대폰 검찰이 뭐 가져가고 막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는 거는 맞지 왜 우리 거를 가로채 가느냐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네. 유기적인 어떤 협조 체제를 통해서 제대로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사와 관련해서 뭐 교수님께서는 지금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추정이라든가 주의 주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측근이라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오늘 좀 국감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받아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좀 답을 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 검사 이름도 나오고 두 명의 검사 이름도 나오는데요. 이른바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난 보고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를 한 결과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고발장 문건이 나갔다고 하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녹취록도 공개됐잖아요. 김웅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공익신고자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그 녹취록 파일 복원했잖아요. 그럼 보면 검찰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보냈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텔레그램방 그거 다시 복원 다 했다잖아요. 그리고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김웅 검사가 여기에 그 뭐 서울중앙지검에 하지 말고 남부지검에 하지 말고 대검에 접수를 하라는 등 이런 얘기까지 다 복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안 만들었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우리 측근 아닙니다. 손준성 나 측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근이 만약에 문제를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보직 사퇴하라고 얘기하면 윤 전 총장도 역시 마찬가지 요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대장동 비리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훨씬 휘발성이 강한 이슈이긴 하잖아요. 부동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죠. 네. 고발사주 의혹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아마 이거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버리고 선거에 네.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앞으로 수사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사해서 수사 결과 나오고 나면 도대체 어디까지 누가 얼마큼 관여를 했는지 드러날 거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거의 매일같이 사실은 서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럴 때는 조금 좀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짧게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검찰, 경찰 수사하는 거 저도 좀
마뜩지 않거나 네. 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지금 경찰이 불만을 가졌다고 하는 게 휴대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압수수색 영장 하려고 하면 압수수색 우리 영장 청구권은 검찰한테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역시 오로지 검찰한테만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은 검찰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가져갔을까? 검사장급과 지금 그 전직 검찰총장이자 이런 사람들과 줄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유동규하고 혹시 관계된 거 나올까봐 혹시 저는 겁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법조인들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사 얘기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씩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모레 국토위 국감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여론조사 등등을 봤을 때 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만류에도 지금 국감까지는 하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건데 좀 반전의 기회가 될까요? 글쎄요. 뭐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장의 카드를 또 국민의힘에서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오늘 시점에서 국감하는 걸 보면 사실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저는 좀 자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한 번의 국감으로 금방 여론을 급반전시키거나 네. 이렇게 하는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틀간의 국감 동안에 금방 뭔가 확 바뀔 만큼의 큰 뭔가가 생기거나 이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지 자신과 관련돼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걸 설명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태도에 관한 문제를 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걸 얼마나 잘 이재명 지사를 길을 눌러가면서 네. 국감에서 정말 이재명 지사를 곤란한 지경에까지 빠지게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를 국민들은 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큰 틀 안에서 보자면 네. 국민들의 분노도 있고 여론의 관심도 큰 사안인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직책도 있지만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았어요. 네. 정면 돌파라고도 하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응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빵빵에 부풀어 올랐던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것들이 좀 이렇게 네. 바람이나 이런 게 빠지듯이 좀 빠지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분노가 좀 사그라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국감 이틀 동안 받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좀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 집단지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국감 참여한 것은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지사가 뭐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내용을 갖고 추궁한 게 없어요. 바람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한 서른 민주당 의원께서 본인이 받은 제보 내용이라든지 증거물을 국민의힘 쪽에 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추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서른 의원께 제보한 그분들이 국민의힘 쪽에 제보를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마 20일 날 국토위 국감에서 나오게 되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네. 일단은 본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인 효과예요, 이게.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예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분에게 특정 네. 진영에 이 이겼다, 졌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 말에 약간 반박을 하자면 풍선의 바람이 조금씩 빠진다고 하셨는데 조국, 윤미향 이런 분들에 대한 바람은 더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해명을 아무리 잘하고 민주당에서 평을 들더라도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집단지성 얘기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대장동권 인허가권자 최종 승인권자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입니다. 그 책임으로부터 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일탈행위에서 죄송합니다. 관리 책임입니다. 그거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정치적인 공방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공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하기 싫어도 계속 민주당에서 하기 싫다고 해도 계속 의혹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서른 의원은 그냥 국민의힘으로 영입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반호법으로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의혹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럼 민주당 당내 지도부한테도 그걸 얘기를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래 맞았는데 자기들만 알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 국감까지 보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낙연 캠프 측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어떨 것인가 봤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 엄호에 나섰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수요일 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